이해합니다. 어서서 성령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네. 그 주일 저녁 미사랑 어제 새벽 미사였죠. 우리 서울신학교 부재님들한테 강의해주러 본당을 비우게 되었는데 이렇게 두 번만 비워도 한참 만에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정들어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한 번만 안 봐도 이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아주. 아이고, 참. 미사 열심히 나와요. 신부님이 맨날 맨날 보고 싶어 하니까. 알았죠? 그래요. 여러분도 제가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처음에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던 적이 우리 오늘 복사스 나이 중에 저기 우리 성재 꼬맹이 잠깐 일어나 봐요. 예, 저만 할 때. 자, 자리 앉아주십시오. 앉아주세요. 예, 고마워요. 저만 할때 본당 신부님이 신부님 되면 신부님 될때 한국에서 가장 그때 당시에 그때 가장 좋은 자동차를 사주겠다. 이 약속 때문에 신부님이 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 받아먹을 마음에 신부님이 되려고 했는데요. 이 약속, 신부님의 말씀, 예, 믿음이 없었고 또 그냥 전혀 신앙 자체가 없었다면 그냥 뭐 저런 뭐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고 흘려버리고 신부님이 될 마음은 전혀 먹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는데 그말 한마디가 제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들어온 말 한마디가 신부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졌고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특히 사제품을 앞두고 부재님 때가 될수록 신부님이 되고 싶은 이 마음이 제 마음 안에서 온통 부풀어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죠. 하느님의 방법은 이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고 대단한 방법, 내가 보기만 하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방법, 그런 대개는 하느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그리고 또 하찮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거. 하지만 그 안에 내 마음 안에 당신에 대한 사랑과 은총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담아놓고 우리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죠. 물론 저는 신부님이 되어서 그 자동차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동차 대신에 제 입과 마음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아주셨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저를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것은 누룩과 같다. 겨자씨 누룩. 그 자체만 바라보면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거. 그리고 뭐 특별히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겨자씨가 흙을 만나게 되고 또 누룩이 밀가루를 만나게 되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것처럼 겨자씨는 하늘에 있는 많은 새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로 변화되고 누룩은 온 집안을 온통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부풀어 오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일매일 우리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당신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믿음과 만나게 될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고 뭐 특별히 하느님의 은총이 나에게 이렇게 놀랍게 막 발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게 되고 또그 말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은 어느새 우리 마음 안에서 큰 나무가 되고 또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부풀어 오른 누룩처럼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무가치해 보입니다. 차라리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보다 돈이 되는 말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 또 내 눈을 아주 현란하게 내가 놀랄 정도의 것들을 볼 수 있게 정보를 주는 말씀, 그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내 삶 안에서 더 유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과 만나게 되면 내가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들로요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힘을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일으키기 시작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에 머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구원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이 겨자씨와 같은 하느님의 말씀, 또 나의 믿음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을 온통 부풀려 올라서 하느님을 향한 희망으로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 누룩이 담겨있는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사랑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말씀도 하셨었죠.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뽑혀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했었죠. 그 겨자씨보다도 작은 믿음만,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어떤 가능성 하나만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당신 말씀의 겨자씨를 우리들의 그 보잘것없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안에서도 분명히 싹틔울 수 있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버겁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은총이 담겨져 있다는 이 하느님 말씀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그냥 외면하고 싶고 귀찮고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의 희망을 붙들고 그럴 때마다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받아먹을 마음으로 신학교에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부님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난 신부님은 강론 때도 한번 얘기했었죠. 4년 동안 온갖 아르바이트를 시켰습니다. 제 동창 신부들은 사목 실습도 하고 본당에서 강론도 해보고 교사들하고 MT도 가보고 청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보고 그러면서 사제의 마음을 키워갔는데 저는 4년 동안 돼지 농장에서 똥 치우면서 칼국수 배달하면서 보도블록 깔러 다니면서 5톤 트럭 몰면서 사제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는 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느님께서는 도대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 4년 동안 너무나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그 희망, 그 희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망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 희망이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총의 길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순간적인 것들만 바라보고 하느님을 내가 외면하거나 등 돌리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여러분들이 느끼던 못 느끼던 주님께서는 매일 미사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겨자씨,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겨자씨와 누룩을 계속해서 넣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깊이 탄식하시면서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그 누룩이 부풀어 오르기를 하느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사실, 하느님의 모든 은총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느님을 희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느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하느님 나라, 또 나를 향해서 활짝 열려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워도 사제가 될 거라는 그 희망으로 버텼기 때문에, 물론 그 희망 안에 이렇게 힘들지만 이 시기가 끝나고 나면 한국에서 제일 좋은 자동차를 받는다는 그런 희망, 예,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하느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죠. 하느님께서는 그 시기를 통해서 저에게 교회에 순명하고 또 하느님께 순명하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도 없고 이유 없는 아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 신앙생활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면 분명히 그걸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려는 가장 특별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우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신앙을 갖고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목숨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어디에서 그 생명이 영원함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미사 시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미사 시간, 그리고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우리들의 마음 안에 담길 하느님의 말씀과 성체, 바로 이 안에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느님의 모든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오늘 바울의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인내심을 갖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총을 희망하며 여러분들 묵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숙제는요, 겨자씨와 같은 또 누룩과 같은 이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하느님의 성체, 우리가 마음 안에서 잘 품고 또 그 말씀과 성체 성사의 신비가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던가 말씀 한 구절 기억하시면서, 아니면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 안에 성체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당신께서 저와 계속해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당신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기도하는 것을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는 하느님 나라의 겨자씨와 누룩이 담겨 있습니다. 눈꽃만한 믿음으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키워내시고 부풀릴 겁니다.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아멘.